17만 92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MITech입니다. MITech은 1991년 설립된 동사는 비혈관용 스텐트와 비뇨기과 세석기를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업체임 주력 제품은 소화기, 소화기관용 스텐트로 3천여 가지의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음. 수작업 방법으로 독특한 구조와 고객 맞춤형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함. 동사는 주요 사업인 비혈관 스텐트와 시너지 효과가 있는 소화기 내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2020년 6월 후지필름 소화기 내시경 장비를 국내에 수입 / 유통 판매를 시작함. 기업 개요 -비혈관용 스텐트와 비뇨기과 세석기를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며 주요 제품은 소화기관용 스텐트임 - 국내 최초로 소화기관이 막혔을 때 이를 뚫기 위해 체내에 삽입되는 금속망 형태의 소화기 스텐트를 개발함에 따라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2019년 2월 GMS바이오의 혈당 측정기 제조 사업 인수, 3월 피부 개선 미용기기인 클리어뷰의 식약처 허가 등 사업 다각화 추진 중.재무 -소화기 스텐트 및 세석기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내시경 장비, 혈당 측정기의 판매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 유언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법인세 증가에도 외화환산 관련 이익과 금융자산 처분 이익 증가하며 순이익률도 상승 -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과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스텐트 수요 증가, 유럽과 미국 등 해외시장 확대와 환율 영향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5일 기준 장마감 MITech의 시가총액은 3,33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MITech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81위입니다. MITech의 상장 주식수는 3,207만 9,008주입니다. MITech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MITech의 퍼은 18.8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5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9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8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5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21배, 2,46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4번지억 원, 65억 원, 13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7번지억 원, 67억 원, 122억 원입니다. MITech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번지 25%이고 유보율은 316.3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64.65이며 전일 대비해서 8.67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92이며 전일 대비해서 3.75 마이너스 0.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ITech의 2023년 1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0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MITech의 종가는 1,400원이며 주가가 MITech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MITech의 종가는 1,400원이며 주가가 MITech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MITech은 거래량 15만 6,800신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2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만 5,28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2,885주, 키움증권에서 1만 8,695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1만 4,507주, 대신에서 1만 1,89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8,916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2만 312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만 7,111주, 한국증권에서 1만 6,09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3,00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만 5,81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만 1,67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MI 텍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